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참, 네팔이라고 하는 그먼 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드리는 이 인사말은 정말 진심이에요. 국내에서는 평안하게 잘 있는지, 또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이 믿음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진심인데, 평안을 바라고 안녕을 바라고 이 땅에서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참,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그렇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운 일이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 가던가요? 제가 만난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었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세상이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이었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세상이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사도행전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사실 전체를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 전체 다 읽지 못하고요. 제가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그 삶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60보다 70이 더 가까운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무서운, 그 무서움에 참 치를 떠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앞에 있는 12장에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를 하면 참 이해가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이것은요, 12장 18절에 보면요, 흑암, 폭풍, 나팔 소리, 21절에 보면요, 무서운 것, 또 두려운 것, 또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그분 폭풍, 흑암, 나팔소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청금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내 존재의 회의가 들도록 흔드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 때가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회사가 흔들릴 때가 있고요. 더 크게는 우리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벌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값을 치르려 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 진동하고 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진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 목적을 그 밑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 어간에 있을 이 세상에 변동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 변동치 아니할 나라, 변하지 아니할 나라,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두 번 다시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곡하는 것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영생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개인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든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무서워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흔들리는 것이 지나가고 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야기들 이 성경 속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누가복음 8장
가요? 22절로 이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다 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배에서, 그 작은 배에서 그만 잠이 드셨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로 오는데 갑자기 풍랑과 돌풍이 불어서 그 작은 배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마구 흔들었습니다. 바닷물이 그 작은 배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그 배는요,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노를 젓고 배로 바다를 건너가던 그 때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에도 그만큼 이 세상에 폭풍, 풍랑, 떨리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진동하는 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모든 이 세상이 똑같이 동일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흔들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잠잠한지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 그 무서운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흔들고 저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무서운 파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한 바닷가운데서 일어나는 풍랑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자연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풍랑 위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바다 가운데에 지나가는 제자들의 배에 풍랑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금 더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어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는 이 말씀은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남은 몫이에요.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자면 이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바로 우리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였던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후에 삼손, 바락, 많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 승리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28절에 있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터인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요. 그 38절 그 중간절에 보시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즘 성경에는 또 선한 일을 행하시고라고 번역했는데 동일한 말이죠. 하여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셨던 사역하셨던 모든 일의 성격을 착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또는 이 세상의 윤리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의 성격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성격은요, 착한 일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을 착한 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이잖아요? 부활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이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했고요. 살리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뒤에도 보면 증언,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복음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착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두려움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주님이 사신 삶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선한 일 많습니다. 뭐 힌두교인들도요, 네팔에는 90%가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착한 일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다음 세상에서 더 높은 신분으로, 더 높은 삶의 어떤 위치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으로서의 착한 삶, 복음의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 흔들리는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떤 곳에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이 세상에 있는 은혜와 복과 이것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잠시 잠깐인 세상을 마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어간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 삶의 성격을 착한 일, 선한 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복음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실 것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